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양장피. 여기 야채 이렇게 썰어 넣고요. 새우도 넣고, 이거는 중국 당면으로 만든 양장피예요. 중국 당면이랑 양장피랑 식감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퓨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요거는 청정원 고추 잡채라고 해요. 그거를 조금 올렸어요. 조금 올렸어요. 여기 단무지 있고 김치 있고요. 여기는 냉채 소스. 여기다가 저는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 넣어갖고 먹을게요. 안에 중국 당면 있어요. 비비겠습니다. 이렇게 비벼졌어요. 네. 오늘도 리얼 사운드로 먹을게요. 먹는 도중에 너무 맛있으면 말을 할지도 몰라요. 잘 먹겠습니다. 양장피보다 훨씬 쫄깃거려요.
이게 꽃빵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있거든요. 맞다. 겨자의 톡 쏘는 맛이랑 청양고추의 매콤한 맛이랑 깻잎 넣었거든요. 향이 진짜 잘 어울려요. 양장피 같은 맛?
전 양장피가 너무 좋아요.
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딱 양장피예요. 근데 식감이 양장피보다 훨씬 좋아요. 중국 당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마 양장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양장피보다 더 쫄깃거립니다. 약간 더 도톰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야채랑 겨자 소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살코 사시려면은 여기다 겨자를 조금 더 첨가하셔야 될것 같아요. 톡 쏘는 맛이 좀 적네요. 그래서 소스를 많이 붓다 보니 조금 짠 것도 있어요. 이렇게 소스 좀 털었죠, 제가. 곰팡이랑은 어마무시하게 어울렸습니다. 또 맛있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지 여러분, 감기 조심해요. 진짜 춥더라. 안녕.